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만한 항목에 대한 안내를 드려볼게요. 2번,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금융, 경제, 사회 이슈 중 지원 부분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본인의 견해를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입니다. 자, 이런 본인의 견해를 자세히 기술해 달라는 내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로 논술, 문제에서 예전에 출제된 문제의 패턴이죠. 지금 특정 주제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논술 문제와 매우 흡사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려볼 건데요. 주로 필기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다뤄볼 거예요. 고령화 저출산, 주택연금. 주택연금 내용도 종종 은행고시 필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생산적 금융, 좀비 기업. 좀비 기업도 최근에 농협은행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2019년도에. 자, 공유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내용들. 공유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예전에 다 기업은행 논술 문제, 약술 문제로 나왔던 내용들이죠. 좀비 기업도 예전에 논술 문제로 기업은행에서 나왔기도 하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본인의 견해를 기술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시를 드려볼 건데요. 근데 순서를 먼저 개인금융, 왜냐하면 자소서 항목이 지금 지원 부문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개인금융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안내를 드려볼 거고요. 개인금융과 관련된 주제로는 고령화 저출산, 주택연금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예시를 드려드릴 거고, 기업금융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공유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좀비 기업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원 부문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본인의 견해를 자세히 기술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볼 건데요. 이 광고를 넘기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릴 거니까요.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딸 이거 먹어볼까? 아빠, 응? 힘드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좀 쉬세요. 에이, 가진 거이집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 에이, 아빠, 뭘 걱정하세요? 주택연금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보. 우리도 그거 합시다, 응? 우리 막내 다 컸네.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는 주택연금. 이제 자녀들이 먼저 권해주세요.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고 보셨는데요. 잘 보셨나요? 주택연금이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고령층에게 어떤 상품이라고 나오나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나오죠. 고령층에게만 좋은 게 아니래요. 젊은이들에게도 좋대요. 자, 거의 완벽한 금융 상품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방금 나온 광고처럼 만약에 고령화 저출산과 관련해서 만약에 개인금융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한다고 할 때,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연금의 3중 체계,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갔죠, 한국이.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1단계가 국민연금이고요, 2단계가 퇴직연금이고, 3단계가 개인연금이죠. 은행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러니까 2층, 3층으로 돈을 벌어가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은행과는 조금 관련이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후, 소득, 절벽에 대비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자. 이건 본인의 생각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글을 서술하면 이건 본인의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주택연금이라고 나오는 어떤 기사나 광고, 방금 광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건 자소서 항목 다시 볼게요. 자소서 항목에서 묻고 있는 본인의 견해로 보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논술 문제여서 굉장히 사실은 오랫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압축적으로 제가 굉장히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방금 내용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생각이에요. 그걸 작성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죠. 본인의 견해로 보이지 않을 텐데요. 만약에 신문을 봤을 때 기사가 있고 사설이 있다면 사설은 본인의 생각이 들어간 글이고 기사는 본인의 생각이라기보단 팩트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주택연금에 대한 방금 이야기, 고령화 저출산에 대해서 노후 소득 절벽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주택연금을 공급해나가야 하고 이러저러한 면에 있어서 노령층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적을 수 있지만 이건 본인의 생각으로 차별화된 본인 생각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광고와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본인의 견해를 적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전혀 여러분들이 기사나 어떤 교재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을 내용인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인과관계인데요. 사고의 과정. 논술이라는 게 논하는 거잖아요. 논하는 거고 그 논하는 거의 중심에는 주장과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논거. 논거들이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주장과 근거가 유기적으로 본인의 사고를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나의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항목에서는 그런 사고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 사고를 잘 따라와 보세요. 저는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극단적으로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를 해나가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키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원래 부동산 가격은 고령층들이 주택을 예전에 구입했겠죠. 젊은 시절에 구입을 하고 늙어가면서 자식들을 낳아서 집을 확장해 나가고 원래 한 채였는데 두 채를 사고 그래서 고령층 분들 보면 집이 이제 많거나 조금 좋은 집을 가지신 경우가 많죠. 반면 여러분들이나 사회초년생을 생각해보세요. 집이 있나요? 월세, 전세, 기타 등등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런가요? 고령층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고 서울에서 이제 일도 안 하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을 못 벌어도 주택연금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거나 물론 이제 9억이 넘으면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울에도 9억 안 되는 아파트들 많이 있고요. 9억 안 되는 주택들 많이 있고요. 수도권에는 더욱 많고요.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일을 안 하면 외곽으로 나가고 그 부분에 사회초년생들이 들어가면서 유기적으로 주택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령층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기를 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 니즈를 주택연금을 통해서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도 주택연금을 통해서 그 집을 소득이 없음에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원래는 팔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안 팔고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 근접성이 높은 주택들의 가격이 고령층들이 팔고 안 팔고 있으니까 계속 희소성이 올라가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계 부채가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오히려 가계 부채를 조장하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고령층들의 투기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지금 제 이야기는 어디 신문에 나오나요? 아니면 방금 광고와 비슷한 측면의 이야기인가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이야기. 이게 맞는 이야기냐 틀린 이야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자신의 견해에 근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시면서는 자신의 주장을 조금은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반대쪽으로 오히려 해보시면서 그 근거를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자, 지원 부분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본인의 견해를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가계부채를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견해를 어필할 수 있겠죠. 근거를 들어가면서. 그럼 이건 개인금융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주제이고 그 개인금융 부분에 있어서 가계부채라던가 고령화 저출산 주택연금이라는 키워드들로 본인의 견해의 근거를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자, 예시를 간단하게 하나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본인의 생각, 견해를 이야기한다는 건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에 똑같이 이번에는 반대로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도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셔보신다면 이제 좋은 본인의 견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간단히만 이야기 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려가게 되죠. 주로는 일시금으로 빌려가게 돼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만약에 뭐 롯데캐슬이다. 그럼 롯데에 그 돈을 납입을 하고 은행에 매달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그 집의 가치를 야금야금 한 달에 뭐 100만원씩 가져가는 거. 그게 주택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를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기업금융 측면의 예시를 들어드려 볼게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 2017년도 기업은행 기출문제로 약속문제에 나왔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전히 최근까지도 뉴스들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단어죠.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주로는 이제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신사동이나 가로수길 이런 데 원래는 성수동 이런 데 가로수길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개인 공방들이나 개인 카페들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화를 형성해 나갔는데 그 문화를 형성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까 구경하려고 그곳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지역이 활성화되죠. 근데 지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뭐 올리브영이라던가 스타벅스라던가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결국 원래 있던 개인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카페를 하시던 분들이 그 폭등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개념은 이거고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만약에 글을 서술한다고 할 때 아까는 제가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시를 들어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퀄리티 높은 본인의 견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팁을 드려보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또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저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을 공유경제를 통해서
공유경제를 통해서 완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에 공유경제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택시, 우버 뭐 이런 이야기, 에어비앤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꼭 주택에서는 에어비앤비라면 상가에서도 에어비앤비처럼 공유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동이나 아니면 성수동, 강남 이런 임대료가 높아지는 곳들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싼데 혼자 지불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A라는 사람이 음식 장사를 하고요. 그 다음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B라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폭등하는 임대료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공유경제를 통해서 임차인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공유경제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어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이 기업금융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폭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폐업률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나는 공유경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공유경제를 통해서 시간대별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젠트리피케이션에 공유경제를 갖다가 넣으니까 굉장히 그리 본인의 견해가 창의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보통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모바일 플랫폼 역시도 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개념인 소리뱅킹을 갖다가 더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갖다가 더하고 이러니까 모바일 플랫폼이 강화가 되어가죠. 훨씬. 이런 게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이고 마찬가지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에 공유경제를 갖다 더할 때 그리 창의적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소재가 있다면 그 소재를 조금 창의적이고 글을 읽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견해가 창의적으로 보여지게 하려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려볼게요.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포용적 금융은 뭔가요? 대한민국의 금융이